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백제, 고구려, 신라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백제, 고구려, 신라 전성기 때 실절과 관련한 주제를 좀 꼽아봐서 이제 한 주제당 한 개 영상씩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백제, 고구려, 신라가 한 번씩 다 각자만의 그 전성기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순서가 딱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거든요. 그래서 각 전성기 때와 관련한 주제 한 개씩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오늘은 바로 이제 이 백제입니다. 백제.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군주는 바로 근초공황이라는 왕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백제의 땅이 중국에 있었다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중국에 백제 땅이 있었다. 그 학설을 뭐라고 부르냐? 요서경략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요서경략설이 뭘까요? 아니 대체 백제 땅이 중국에 어떻게 있었을까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서경략설이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요동반도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왜 요동반도라고 하냐면은 여기 이제 요하라는 강이 흐릅니다. 요하. 우리 삼국시대 때는 매번 거론이 되는 강이죠. 요하. 이 요하라는 강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게 이제 요동, 서쪽에 있는 게 요서거든요. 그래서 요서경략설은 이 요하 서쪽에서부터 산둥반도까지 여기가 백제 땅이었다고 하는 게 요서경략설입니다. 그래서 4세기 때 근초공황 때 백제가 한 이 부분 이 정도 됐거든요. 황해도에서부터 전라남도까지 4세기 때 백제의 영토가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여기 중국에 있었다라는 게 요서경략설인데요. 언뜻 봐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나름의 논거가 있습니다. 그 논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좀 이 사서들에 기록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중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신라로 통일이 됐을 때 통일신라 때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최치원이라는 학자가 이 중국 당나라에 있는 어떤 관료한테 뭘 부탁하려고 편지를 쓰는 게 있는데 그 편지에 우리나라는 뭐 이런 나라였다 이라고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때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최치원이 편지 이렇게 씁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전성기에 강병이 100만으로 남쪽으로는 오월을 침범하고 북쪽으로는 유연, 제나라, 노나라를 어지럽혀 중국의 커다란 좀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쪽으로 5월을 침범했다. 5월은 중국의 남부지방을 5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연. 유연은 여기 몽골 초원지대 있고 고비사막 부분에 있었던 유목민족을 말해요. 그리고 제나라 노나라를 어지럽혔대요. 제나라 노나라는 여기 산둥반도를 말합니다. 고구려 백제가 얘네 셋을 괴롭혀가지고 중국에게 커다란 고민거리였다고 해요. 얘네 셋한테 위협을 주려면은 당연히 여기에 한국 사이 국가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일단 그러면은 여기에 중국에 한국 땅이 있어야 얘네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고 또 근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중국 측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라 송서라는 기록에 고려는 여기서 고려는 고구려를 의미합니다. 고구려는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나중에 고구려 영토 여기까지 오니까 백제는 요서를 경략하여 차지하였다. 백제가 다스린 곳을 진평군 진평현이라 이른다. 중국 측 기록 우리나라 측 기록이 아니라 중국 측 기록에 백제가 요서를 경략해서 차지하였다는 말이 있고 이 지역을 백제는 진평군 진평현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양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역사서가 있는데요. 그 양서도 이제 양나라라는 나라의 그 역사서인데 양나라도 이제 중국 남부에 있었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양서에는 진나라 시대 고구려가 앞서 요동을 경략하여 차지하자 백제도 요서 진평 2군의 땅을 점거하여 차지하고 스스로 백제군을 설치하였다. 얘네가 또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치통감이라는 중국 측도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부여라는 국가가 목산에 있었는데 백제의 침략으로 불화교 사이에 흩어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여라는 나라는 이 부분에 있었거든요. 백제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백제가 여기 고구려를 건너뛰고 부여를 공격을 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백제의 영토가 중국 땅에 있었다 하면은 여기서 부여를 공격했다라는 어느 정도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동서왕 10년에 위나라가 여기서 말하는 위나라는 그 조조 위나라가 아니라요. 이제 중국 북방에 있던 북위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북조에 해당하는 북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북이가 백제를 공격을 했지만 백제에게 패배하였다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나라 측 기록인 삼국사기에도 북이가 병사를 보내 쳐들었으나 패하였다. 북이가 어떻게 백제를 여기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첫째, 육로로 온다?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고구려가 있으니까 고구려를 통과해서 백제를 공격할 수는 없겠죠? 그럼 뭐 바다로 공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북이라는 국가를 만든 민족이 중국 한족이 아니라 이 북방의 유목민족들이었어요. 근데 유목민족들이 이 바다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얼마나 높다고 해군을 동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에 백제 땅이 있었다고 하면은 북조라는 국가가 여기를 공격했다라는 게 성립이 되겠죠. 뭔가 설득력 있지 않나요? 이것만 봤을 때는 설득이 되겠죠. 하지만 자 이번에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사와 경락설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납득이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어떻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냐. 첫 번째, 이 요서 지역에 백제를 경락했다는 중국지 역사서들 있잖아요. 그 아까 그 어떤 특정 국가의 역사서들, 그 국가의 역사서들이 다 남쪽에 있는 국가들의 역사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랑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의 역사서에서만 백제가 요서를 경락했다는 말이 나와요. 얘네만의 역사서, 얘네만의 역사서에서는 백제가 요서 지역을 공략했다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여기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게 이 북방에 있는 북조의 국가들이어야 하는데 정작 이 지역과 멀리 있는 국가들의 역사서에서만 백제가 요서를 경략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서 지리적으로 인접하는 얘네한테는 아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역사서에서도 백제가 요서를 경략했다는 말만 나오지 여기 산둥반도로 공략했다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많이 봐줘봤자 이 지역 여기까지 오지는 못한 거죠. 여기 산둥반도가 있었다는 거는 후대에 만들어낸 후손인들의 뇌피셜이에요. 여기에만 있었다 이건데 아마 이 남방의 국가들이 백제가 요서를 경략했다는 말은 남방 국가들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른 역사서를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낭랑이 요서 진평현을 차지하였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게 백제가 아니라 낭랑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낭랑은 무엇이냐? 옛날에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중국의 한나라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한나라는 그 고조선 영역을 직접 지배하지 않고 한사군이라고 네 가지의 지방 행정구역을 둬서 간접 통치를 하거든요. 네 가지 중 세 가지는 근세 없어져요. 근데 한 가지는 오래 남아있었는데 한 가지 남아있던 행정구역이 낭랑군이라는 행정구역이었고 그게 이쯤이었습니다. 대략 평안도에서 황해도 지역에 이르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낭랑이라는 곳이요 4세기 때 고구려한테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던 중국 행정구역이 4세기 때 고구려에 철폐가 된 거죠. 여기가 엄연히 중국의 행정구역이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많이 왕래해서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고구려한테 빼앗기니 이 낭랑 살고 있던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외국인들인데 이 고구려한테 지배를 받기를 거부를 하면서 낭랑에 있던 유인민들, 그러니까 난민들이 대거 가까운 중국, 노서지역으로 갑니다. 실제로 낭랑에 있는 난민들이 이 지역으로 가요. 이거를 남방에 있는 국가들이 백제로 착각한 게 아니었을까가 정설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이 낭랑이 고구려에게 멸망당했던 시점이 4세기라고 그랬죠? 때마침 백제의 전성기도 4세기고요.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그래서 백제가 한창 영토 확장 전쟁에 나섰던 4세기 때 하필 낭랑의 난민들이 이 지역에 가서 그리고 실제 이 지역은 나중에 백제 영토가 돼요. 실제 이 낭랑을 멸망시킨 건 고구려지만 이 지역까지 진출한 거는 백제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남방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최치원의 그 편지는 무엇이냐? 최치원이 백제와 고구려가 오월과 제노를 공격했다는 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최치원이 그냥 무언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쓴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부탁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고구려나 백제의 전성기 때는 군사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고구려 백제가 정시대 때 군사를 어떻게 100만이 넘습니까? 인구도 100만이 안 됐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표현이 섞여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요서 지역에 있었던 거는 백제가 아니라 낭랑의 난민들이었고 이거를 중국 측에서 헷갈려한 거고 착각을 한 것이고 설령 정말로 이 백제가 여기 있었다고 해도 아마 백제의 직접적인 영토가 아니라 이제 해상 이 바로 바다잖아요. 이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무역을 관장하는 상관 정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양보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백제의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다스리기도 벅차 죽겠는데 여기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실 여기를 다스리는 게 더 골치 아파요. 더 군력 낭비고요. 여기 고구려 있고 중국 국가 있는데 이 얘네 둘 이 견제 사이에서 여기를 어떻게 또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지역을 백제가 다스렸다는 게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고 따라서 요서 경략설은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중국에 백제 땅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 자존심을 건드는 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